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루탄입니다. 루탄 씨. 갖고 싶은 수식어로는 본색돌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평소에 많이 어리버리하고 자충우돌,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본업을 할 때는 섹시한 아이돌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색돌, 본업을 할 때는 섹시한 아이돌. 네. 아, 지금 본업 중이잖아요. 네. 어떻게 섹시 포즈 그러면 루타 씨가 대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E뉴스 24 김지영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성과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 진아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데뷔를 하기 이전부터 저희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이 계신데 그 팬분들께서 기다려 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는 게 이번 앨범의 목표입니다. 팬들의 보답을 해드리겠다. 네, 이게 또 목표라고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멤버 중에 또 목표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준비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말해보고 싶다. 네. 저도 하나. 네네네네. 이거는 네, 준비되지 않았지만 네. 네, 우선 이번